아빠가 들려주는 엑셀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왜 이제 나왔니? 엑셀 함수의 이단아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엑셀 함수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 나오죠. 그 중에서 왜 하필 이거를 이단아라 부르느냐 그러면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그런 함수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왜 이단아라고 부르는지 그러면서도 왜 이제 나왔냐고 말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G1 서포트에 가보면 텍스트 스프릿이라는 함수 있어요. 말 그대로 텍스트를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함수는 보면 365 버전만 가능해요. 지금 현재 웹용 엑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 뭐왜 하필 이것만 가능할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일반 뭐2016 버전이나 2019 버전이나 이런 데서 업데이트 되면서 할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안될때 어떻게 하면 대체할 수 있는지 과거 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체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겠죠.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보면 얘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실제 예를 들면 이것이 아 과연 이단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콤마로 나눠진 어떤 텍스트가 있거든요. 이것은 텍스트 스플릿으로 하고요. 하고 이거를 찍고 A1을 나누는데 다운표를 치고 콤마를 기준으로 나누어라 엔터 치면 학교 선생님 국어 수학 국어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전에 봤던 데이터에 보면 텍스트 나누기가 있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텍스트 나누기에서 너비가 1.3이 아니고 구분 기호로 분리됨 다음에 콤마 쉼표로 하고 다음 마침 하고 같은 거예요. 이때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것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과 텍스트 나누기가 같은 건데 왜 이것이 이단하냐 그러냐면 다른 엑셀의 함수들은 여기다가 함수를 지정하면 요 칸에만 쓰여지게 돼요. 그쵸? 뭐 if 함수라든지 무슨 함수라든지 무슨 함수 다 이렇게 해서 쓰는데 텍스트 스프릿은 요 칸에 함수를 썼는데 요 파란색 줄이 보이죠? 이 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 뒤까지 뭐 이게 만약에 100개라 그러면 100개까지 쫙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함수는 여기 하나만 입력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함수가 지금까지 나왔던 함수랑 완전히 다른 함수인 거예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한 겁니다. 그 텍스트 스프릿 말고도 몇 개의 함수가 이런 식이에요. 그셀 하나에다 채웠지만 다른 셀에까지 값을 입력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엑셀 함수와는 전혀 다 성격이 다른 이단아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왜 이제 나왔니라고 하는 거는 이 함수가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시트? 구글에 보면 엑셀 비슷한 게 있거든요. 구글 스프레드 그러고 이제 웹에서 쓰는 건데 보시면 스프레드 함수 사용법 보면 2020년 뭐 과거에도 이렇게 있지도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비슷하죠. 지금처럼 똑같이. 여기는 스프릿 함수로 되어 있고 텍스트 스프릿이 아니라 그냥 스프릿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니까 구글과 거의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왜 이제 나왔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먼저냐? 그렇진 않죠. 사실 이거는 엑셀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할수 있고, 다른 언어, 다른 이제 뭐 데이터를 다루는 언어나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언어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함수거든요. 근데 이제 엑셀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된 거죠. 제 생각에는 엑셀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들이 엑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언어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몰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텍스트 나누기에서 그 기능을 쓰고 있을 테니까. 왜 그러면 이거를 이제서야 하게 됐느냐 또는 왜 이제서야 하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은 요 안에 함수가 지정되면 요 안에 셀만 지배를 해야 된다는 어떤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한계를 정해뒀던 것 같아요. 그 규칙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진작 필요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걸 구현했지만 함수로는 구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서야 꼭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구현하게 된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함수가 텍스트 스프릿뿐이냐? 그렇지 않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뭐 기회 내는 대로 뭐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 뭐 제가 소개하지 않더라도 다른 유튜버나 블로그에서 이미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같은 말을 더 하고 싶진 않거든요. 단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이단하다. 엑셀로서는 새로운 개념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엑셀 말고 다른 언어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쓰는 거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 과거 버전의 사용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웹으로 쓰는 엑셀을 이용하는 거예요. 365 버전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웹에서도 엑셀이 되거든요. 오래전부터 됐습니다. 10년 전에도 됐을 거예요. 제가 논문 싣고 편하게 쓰자 그 책을 처음 썼을 때도 구글 스프레드시트, 웹용 엑셀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글 폼 있잖아요. 구글에서 구글 설문지도 있는데 엑셀도 설문지가 있어요. 똑같이. 네이버 설문지도 있듯이 네이버 폼이 있듯이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원 드라이브거든요. 여기 보면 새로 만들기 해보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양식 설문조사, 뭐 텍스트 문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엑셀 통합 문서 여기를 열게 되면 이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텍스트 스프릿 함수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 텍스트 스프릿 함수를 여기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원 드라이브에 가셔가지고 이건 무료거든요. 무료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구글도 무료로 쓰듯이 구글도 무료로 쓰듯이 원 드라이브도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 드라이브, 그 엑셀 설문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원 드라이브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려져요. 빨리 쓰는 사람들은 답답하게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그 PC용 PC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이것들이 아직까지 우수한 거예요. 인터넷이 엄청 빨라지면 뭐 달라질 수도 있을까? 뭐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텍스트 스프릿을 통해서 엑셀 함수의 새로운 이렇게 이단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뭐 그 비슷한 그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블로그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